안녕하세요. L6TV 장선우입니다. 네, 오늘은 강남 실탄 사격장에 글록 17 모스가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마침 저희가 만든 제품도 있어서 비교해 볼겸 한번 방문했습니다. 네, 실총은 저희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자이신 김승준 이사님께서 같이 자리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GMP 건스토어 강남 실탄 사격장 김승준 이사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만든 슬라이드도 구매를 하나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사용감이나 성능이나 이런 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저도 뭐 실총을 많이 만지는 입장이고 에어소프트건 판매샵의 이제 관계자로서 누구보다 면밀하게 비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말씀드리자면 요거를 받았잖아요. 네네. 일반적인 판매 버전이 아니라 가공면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그대로인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형적인 표면적인 평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장착성이나 작동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일단 금액대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양호한 물건이 나온 것 같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이 사용해 보면서 롱텀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적지 않은 사용량을 써봤는데 파손된 부분도 없었고 아주 양호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실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요번에 MOS 모델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같은 제품을 만드셨으니까 비교해보는 입장에서 먼저 실총 글록 17 젠5 MOS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MOS 플레이트 윗뚜껑이 열릴 수 있게 여러 가지 옵틱을 달수 있게 그리고 후기형 제품이라서 전기형과 다르게 프론트 스레이션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기존 젠5와 동일하게 막스맨 강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코팅은 뭐 기존 젠5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DLC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희 제품 일단 사용해 보셨으니까 네. 대체적으로 실총하고 뭐 유사한 부분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다 싶은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제가 실총과 L6 제품을 둘다 사용을 해봤는데 우선 외적인 디멘션, 사이즈는 이게 사람이 손으로, 눈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차이는 사실. 전반적으로 비율이라 그래야 되죠. 뭐 길이라든가 요 양옆으로 뚱뚱한 정도, 위아래 높이 이거는 실총이랑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특징적으로 이제 젠5 특유의 앞쪽에 이런 라운딩된 형상이라든가 슬라이드 뒤쪽에 알값 처리된 거 이런 것도 뭐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서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위치나 그 간격 같은 거는 실총이랑 뭐 구분이 불가능한 정도인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서레이션 본연의 역할 자체가 손에서 마찰력을 늘려가지고 잘 당기기 위함인데 실총 같은 경우에는 마찰력이 덜 느껴지고 에어식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분감이 있다 그래야 될까요? 손에 잡았을 때 확실하게 엣지가 딱딱 걸려서 서레이션 본연의 역할을 더잘 수행할 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레이션 부분은 실총은 아무래도 양산 제품이다 보니까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서레이션 부분에 못다기를 조금 과하게 넣어서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 이제 커스텀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서레이션 면이 굉장히 엣지가 잘 살아 있습니다. 아, 순정보다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각인 같은 경우에도 뭐 위치나 높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은 실총이랑 뭐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한 가지 차이가 느껴지는데 각인의 깊이 실총보다 조금 더 깊게 파진 느낌이었어요. 각인은 저희가 사실상 이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 가격을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해서 네.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총은 레이저 각인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저희가 확대해서 보면 표면 자체가 고르지 못한데 저희는 이 슬라이드를 가공을 하면서 핸드밀로 직접 각인을 파서 실총보다는 약간 볼드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총이 사실 각인이 사진을 찍어도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존재감이 강한 편은 아니죠.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또렷하게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총은 뭐 당연히 DLC 코팅이고 에어식스에서 제작하신 슬라이드도 DLC 코팅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공법도 완전히 실총이랑 동일하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조도의 차이라든가 이런 텍스처 느낌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거는 어디서 발생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 코팅을 하기 전에 뭐 샌딩이나 여러 가지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실총은 진짜 양산품이기 때문에 좀 세밀한 과정을 거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코팅의 불량률도 줄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조금 거친 느낌의 그리고 약간 광택이 나는 느낌의 조도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제품은 조금 더 총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실총보다 조금 더 많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표면 조도나 코팅의 색감 느낌이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코팅이 일반적인 양산 코팅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욕심을 내서 실총보다 훨씬 더 코팅 두께를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두 제품을 한번 비벼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저희 총이 까지면 안 되니까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실총은 챔버 쪽 보면 사실 네. 피막이 이미 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직접적인 마찰이 있다 보니까 이 DLC 코팅 자체가 PVD 코팅만큼 튼튼하진 않아서 네. 이렇게 벗겨지긴 하는데 마루이 제품은 저희가 설계한 제품이 기구적으로 챔버가 닿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VFC 제품은 저희 제품도 챔버가 직접 닿는데 그래도 실총보다는 마모가 거의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의 측면을 보시면은 실총 같은 경우에는 갈퀴 아래쪽에 CIPN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만드신 제품에는 글록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배경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 실총은 수출할 때 또 CIP 어쩌고 하는 요 각인이 슬라이드 챔버 그리고 프레임에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총 글록과 저희 제품을 직접적인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잠깐 보자. 이렇게 이건가?